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마TV 예스맨입니다. 제가 또 오늘은 어디 나와 있냐. 자, 지금 보이는 이 도로, 바로 여기 건물이 뭘까요? 이거 지하철역인데요, 이거는? 지하철역입니다. 네. 독산역, 1호선 독산역 역세권 상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한번 쭉 걸어볼까요? 네. 자, 오늘의 현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단 몇 마디만 안 해도 오늘의 현장에 도착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초역세권인 오늘의 현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주변 환경 주택가 단지여서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보시면은 다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독산역이 당연히 인프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편은 이제 지식산업센터 단지, 이쪽은 이제 주택 단지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 바로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걸어온 지 얼마 됐죠? 1분 됐나요? 한 50걸음이면 이제 집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현장은 보기 드물게 역세권의 2개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복층입니다, 여러분들. 3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룸 상태는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비스로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더 드립니다. 그래서 3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룸 복층에 하나 서비스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오늘의 현장은 가격 또한 너무 괜찮습니다. 자, 사회 초년생 분들 주목하세요. 뭐 서울에 있는 원룸이 3억 5천대입니다. 버진 3룸의 오늘 현장이 얼마? 3억대로 분양되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압도적인 예스맨과 지금부터 집 보러 가시죠. 고고! 고! 친구도 높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오늘 전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마블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신발장은 넉넉하게 4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도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야, 이 금천구 독산동의 이 중문에는 망임 처리가 기본이 있네.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은 보시다시피 복층형입니다. 얘가 진짜 뻥 뚫려 있네요. 뻥 뚫려 있죠, 그죠? 네. 자, 거실 겸 사용할 수 있는 요 위치가 상당히 괜찮고요. 자, 이 복층 계단에도 수납 공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주방 준비되어 있으면서 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1층 공간에는 거실과 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2층 공간에 비밀의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일단 1층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 이렇게 메인 욕실이 안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보면 거울 수납장과 뭐 선반 이렇게 1인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사이즈.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뚱뚱하게 진짜. 만들어놨어요. 네. 어? 근데 샤워기 어디 갔냐? 그렇죠. 샤워기는 반대편에. 반대편에. 반대편에 일체형 수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럼 맞죠. 여기 물 튀는 거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네요. 이건. 맞죠. 네. 안쪽에는 실외기 겸 보일러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자, 요즘에 실외기 이렇게 루버 셔터로 다 환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묵은짐, 잔짐 좀 넣으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주방 볼까요? 네. 자, 주방에 요 냉장고 보이는 건 모든 게 다 옵션이에요. 좋은데요, 그러면? 냉장고 옵션에 상하 무장 투톤으로 만들어 놨고 세라믹 제품으로 선반을 준비해 놨어요. 인덕션과 요 LG 트롬 건조기 기능까지 다 있는 드럼 세탁기가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이 군데군데 엄청 많아요. 진짜 깨알같이 다 있네요, 여기. 그렇죠. 근데 깊이도 깊어. 그러게요. 이거 계단 거를 써 가지고 깊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역세권 오피스텔의 장점입니다. 자, 안쪽이 이제 1번 방인데 1번 방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자, 사이즈가 3.4m에 2.7m로 되어 있어요.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도 무풍 에어컨 따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 거실 우리 아까 봤던 대로. 네. 거실은 통창으로 쭉 되어 있으면서 소파 놓고 요 수납 공간 다 수납 공간이에요. 다. 죄다 보세요. 그러네. 계단 폭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여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올라가 보면, 제가 올라가 볼게요. 완만해. 제가 그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이 복층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때 복층 높이가 이 정도 됐는데, 계단이 총 4개였습니다. 높이가 어떻게 됐냐면, 계단 높이가 거의 수직이었어요. 자, 올라가 볼게요. 네. 자, 그 위에서 찍어주세요. 네네. 자,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키가 168. 169 정도 되거든요. 네. 고개 살짝 숙이는 정도? 네, 살짝 숙이는 정도.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 보세요. 다 저건가요? 옷장인가요? 다 옷장입니다. 수납 공간. 몇 칸이야? 5칸. 붙박이장이 따로 필요 없어요. 쭉 연결돼 있습니다. 대박이다, 여기. 오피스텔 복층을 촬영하는데 간만에 이렇게 허리를 많이 안 숙이는 건 처음이네요. 오피스텔 복층 저도 오랜만인데 충고 진짜 괜찮은 편입니다. 그죠? 이 수납장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지금 히든 공간입니다. 자, 여기를 방이라고 칭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사이즈는 괜찮아요. 사이즈는 1.7m에 2.5m로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계절장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이제 안방만한 사이즈의 똑같은 실질적인 방 2번 방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런 거는 복층에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길이가 3.3m에 2.6m거든요. 네. 그러면 두 분이 사회처럼 두 분이 같이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위에 사는 사람의 장점은 이 공간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옷 갈아입고 바로 내려가면 되고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은 올라와서 옷을 갈아입고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뭐 장단점이 있겠죠. 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오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독산역 초역세권 상품입니다. 바로 도보 1분 거리도 안 돼요. 바로 앞에 있는 현장이고요. 이 독산역과 가산 디지털 단지는 서울 지식산업센터 2단지가 크게 되어 있어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원룸이나 투룸을 좀 많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집 투룸 가격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글쎄요. 원래 요즘에 서울 초역세권이 많이 비싸가지고 오피스텔은. 많이 비싸죠. 그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촌에 있는 원룸형 복층 3억 5천 1000대로 제가 분양을 했었거든요. 여기 이 투룸 방 하나 서비스 있는 게 그 가격과 똑같습니다. 자, 가격은 대충 다 아시겠죠? 네. 그죠? 자, 대출 또한 잘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 오늘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면 연락주세요. 하마TVS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독산역 초역세권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